오늘 뉴스 이슈는 성주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참 지금 같은 시장에서 좀 상승 여력 있는 종목들을 찾거나 뭐 투자 포인트를 찾거나 이런 것들이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하나하나 찾아보는데 의의를 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중간 배당 기준일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이것도 네. 하나의 또 우호적인 투자 전략이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뭐 지금 시장에서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예.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또 뭐 한 가닥 희망을 또 잡아보고 사실 중간 배당, 배당이라는 투자를 또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또 별로 게 그렇죠. 내켜하지 예. 않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중간 배당이라는 이 배당 자체가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단어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몇 년 사이에 뭐 분기 배당하는 기업들 많이 늘었고 또 중간 배당을 하는 기업들도 점점 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뭐 올해는 지금 중간 배당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가 뭐 70개, 80개 정도 넘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뭐 1, 2년 전만 해도 뭐 40여 개, 60여 개 이러던 것이 70여 개, 80여 개로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그런 중간 배당을 하려는 결정하는 회사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올해만 해도 뭐 창사 첫 중간 배당을 결정한 회사들도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SFA나 SD바이오센서, 또 삼양식품 이런 회사들이 올해 창사 처음으로 중간 배당을 결정하기도 했고요. 또 금융 은행주 중에서는 우리금융지주가 예. 3월 주총에서 이제 정관을 변경하면서 중간 배당을 예고했었고 실제로 이제 중간 배당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중간 배당을 결정하고 중간 배당을 결정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이유를 살펴보면 예. 일단 대부분은 그런 결정을 한 기업들은 실적이 많이 좋아진 그런 측면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ESG 경영이 화두가 되면서 어떤 주주 가치를 끌어올리는 노력을 많이 이제 보여주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중간 배당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중간 배당에서 조금 배당금을 좀 넉넉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요. 예. 일단은 중간 배당을 기준으로 수익률이 높은 종목으로 크레버스나 리드코프, 또 CN투스 성진, HD 현대, 그리고 아이마켓 코리아 이런 종목들이 한 3% 안팎의 그런 중간 배당만으로 3% 안팎의 수익률이 예상되니까 지금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3% 만약에 이제 주가가 그대로라면 3%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거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는 그래도 매력적인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죠. 네,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는 예. 뜻이고요. 특히나 이제 이들 종목들의 대부분 보면 작년에도 이 뭐 크레버스, 리드코프, CN투스 성진, HD 현대, 또 아이마켓 코리아 이런 종목들은 작년 그 배당 수익률도 5% 이상으로 상당히 좋았던 종목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배당 수익을 조금 높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고요. 또 이번에 중간 배당이 아니라 연말 배당을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결산 법인의 경우에는 6월 말을 기준으로 배당을 하는 것이 다른 회사 12월 결산법인이 12월 말을 기준으로 배당을 하는 것과 동일하게 예. 결산 연말 배당에 해당되는 그런 기업도 있는데 바로 엠브레인이거든요. 엠브레인도 이번에 6월 말 기준으로 예상되는 배당금을 보면 수익률이 한 3.7% 정도 예상되니까 배당 투자를 만약에 조금 관심 있어 하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만하고요. 벌써 오늘 뭐 리드코프나 CN투스 성진, HD 현대는 오늘 벌써 상승률이 상당히 그러네요. 높게 나타나고 예.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뭐 아까 ESG 경영, 지속가능 경영 이거에 대해서도 뭐 화두를 던져주셨는데 결국은 지금 기업들이 주주환원 정책을 좀 강화하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좀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전체 배당 규모를 본다고 하면 한 어느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까? 금융정보업체 IHS 마켓에서 올해 국내 증시 배당 관련한 예. 정보를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올해 코스피 200 상장 기업의 배당금 총액이 한 35조 3천억 원 정도로 이제 전망이 된다라고 밝혔는데 이 정도 규모는 전년 대비해서 4% 정도 늘어나는 그런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IHS 마켓에서는 그 가운데서도 반도체나 은행주, 자동차주, 그리고 정유주 쪽에서 조금 배당 매력이
좀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예.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서는 역시 대표적인 대장주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꼽았는데 왜냐하면 주가는 지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렇죠. 삼성전자는 예. 6만 원 밑으로 떨어져 있고 SK하이닉스는 10만 원 밑으로 떨어져 있는 예. 상황인데 사실 실적만 놓고 보면 지난해보다 올해 실적이 두 회사 모두 다 좋을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실적이 좋다면 그만큼 배당금을 최소한 작년만큼의 혹은 작년 이상의 배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배당 매력이 더 높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뭐 은행주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고배당 종목이죠. 4대 금융지주 모두 주주 환원 정책에 적극적이라는 점, 이런 점들이 역시 좀 눈여겨볼 그런 투자처이고요. 자동차주 중에서는 현대차를 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전기차 시장에서 상당히 경쟁력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 또 잉여 현금 흐름의 30%에서 5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지금 도입했다는 점, 이런 점들이 현대차의 앞으로 또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정제 마진이 상당히 강하면서 정유사들의 이익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 뭐 정유주 중에서도 S-OIL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원래도 대표적인 고배당 종목이었고요. 예. 또 앞서서 또 소개가 되긴 했지만 HD 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 오일뱅크 지분을 갖고 있는 그래서 정유 수익이 늘어나면 또 HD 현대도 수익이 늘어나서 배당금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긴다는 점, 이런 점들을 좀 주목해 볼만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배당주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 언급해 주셨듯이 지금 참 주가가 많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장에서 네. 약간 반등력이 나오면서 SK하이닉스 1%대, 삼성전자는 강보합권 흐름 나타내고 있고 그래도 양매이자 수급은 다시 좀 돌아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같이 이런 배당 매력을 찾아보는 상황에 월배당을 주는 ETF도 또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 중간 배당, 분기 배당을 넘어서 월배당을 그러게요.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상품도 출시가 됐는데 사실 이제 해외 주식,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월배당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아직 월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신한자산운용에서 이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출시하면서 월배당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오늘 상장이 됐는데 역시 이 상장과 함께 또 1% 이상의 강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ETF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는 뭐 우리나라는 이제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이제 예. 분기 배당을 받는다면 3개월에 한 번은 배당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미국에는 뭐 3, 6, 9, 12 말고도 2, 5, 8, 11 혹은 뭐 1, 4, 7, 10 이렇게 3개월 단위로 배당을 여러 가지 그 기간에 기준으로 해서 배당을 네.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잘 섞게 되면 월배당이 가능하거든요. 바로 그런 원리를 통해서 이 월배당을 받을 수 있는 ETF가 국내 시장에 출시가 됐고요. 오늘 현재 또 강세를 보이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옵션들이 이제 생겨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이렇게 최근에 변동성이 정말 많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시장이 어떻게 좀 요동을 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 배당주가 저희가 뭐 안정적인 수익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대안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아무래도 예. 기본적으로 배당을 주기 때문에 이게 떨어져도 그 하방 지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이렇게 예. 평가가 되는 그런 종목이 바로 배당주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PBR이 1배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역시 배당주 진입을 고려하는 것은 유효하다 이런 이제 평가들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 같은 약세장에서는 이제 희망을 먹고 사는 성장주보다는 기초 체력이 있는 가치주의 성과가 더 낫다는 예.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기업들의 이익 그 전망치, 이익 추정치가 조금씩 하향되는 그런 업종들이나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단순히 어떤 이익 측면에서의 가치주를 찾기보다는 배당을 많이 주는 가치주를 좀 선별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더 수익률을 방어하는 데 효과적일 예.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배당금을
조금이라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기업들을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서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늘려오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리노공업이 12번 연속으로 지금 배당금을 늘려오고 예. 있는 상황이고요. 뭐 네이버, 아프리카TV, JW중해제약, 한양ENG 이런 회사들이 10번 이상 혹은 뭐 10번 가까이 지금 계속해서 연속으로 배당금을 늘려오고 있고 증권사 중에는 뭐 키움증권이나 대신증권, 교보증권 이런 증권사들이 또 고배당주로 꼽히는데 역시 8번 이상 배당금을 연속으로 늘려왔다는 점 앞으로도 배당금을 최소한 줄이지는 않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폭의 상승을 보이지는 않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률을 좀 방어할 수 있는 지금 시장에서 이런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사실 배당주 투자도 유의할 점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뭐 금리 상승기에는 더더욱 그럴 것이고요. 네, 예. 맞습니다. 이 금리가 이제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배당 수익률이 한 3, 4%만 된다고 해도 아 그러면 맞아요. 상당히 좋다. 네. 이 배당만 내가 챙겨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지금은 사실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예적금 금리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굳이 주식 투자, 그러니까 배당주도 어쨌든 주식 투자이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위험을 져가면서 내가 3, 4% 혹은 뭐 많아 5% 이렇게 수익을 취하려고 주식을 사는 것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예. 예적금으로 많이 이제 돌아가시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영머니무브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런 금리 상승기에는 배당주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제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배당주 중에 하나인 리츠 같은 경우에 어제 상당히 많은 리츠들의 예.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역시 이 부동산 자산을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뭐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금리나 이런 담보대출 금리가 같이 이제 오른다는 예. 이야기고 그렇게 되면은 이 부동산 자산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리츠의 주가가 과연 이제 방어가 될 것인지 또 한편으로는 거꾸로 보면은 지금 리츠 주가가 이제 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예,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이제 배당 수익률이 오히려 높아졌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매력이 더 커졌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자 입장에서 잘 따져보시고 투자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투자 성향이 여기서도 녹여지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을 더 고려하시냐에 따라서 이 배당주에 더 매력을 느끼실지 아니면은 조금 더 고려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중간 배당에 대해서 얘기를 오늘 또 나눠봤습니다. 참고 전략 세우시길 바랄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